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선물을 드려요. 안녕하세요. 아구아빠 김줄스예요. 오늘은 이 페트병으로 물고기를 잡는 통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이 1.5m짜리 거대 연못에 넣어서 물고기가 잡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. 일단은 준비한 페트병을 절반으로 잘라줘요. 그런 뒤에 뒤집어 끼우면 끝이에요. 참 쉽죠? 통발의 안에는 물고기를 꼬실 수 있는 떡밥을 넣어야 되는데요. 저는 팩맨 푸드라는 팩맨 사료를 써볼 거예요. 짠! 끝났어요. 빨리빨리 갑시다. 그런 다음 통발에 구멍을 뚫어서 물고기가 먹이의 냄새를 맡고 몰려들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. 왜 이렇게 안 뚫려, 이거? 다 했어요. 기가 막히죠? 이 정도면 다이소에다 납품해도 될것 같은데? 마감 좀만 신경 쓰면 뭐, 괜찮을 것 같은데? 자, 이제 물고기를 잡아봐야겠죠? 물속에다 투하합니다. 짜자잔. 물속에 넣으니까 물고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. 눈치 빠른 디스커스들이 먼저 몰렸고요. 디스커스를 쫓아온 거북이도 있고, 그 다음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. 오, 장관이죠? 진짜 예뻐요. 고도비가 지금 얼쩡거리죠? 오, 오, 오. 뭐야? 먹이 욕심이 엄청나요. 평상시에 먹이를 한번 주면 얘들부터 와요. 그리고 고도비가 원래 저렇게 큰 물고기가 아닌데 엄청 먹고 엄청 커졌어요. 오, 들어왔다, 들어왔다. 오, 들어왔다, 들어왔다. 우와, 물고기가 잡혔어요, 진짜로? 뭐야 이거? 와, 뭐 저런 게다 있지? 쟤는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뒤통수를 쳐갖고 들어간 거예요? 재수가 없으려면 뒤로 넘어져도 앞 코가 깨진다고 참. 와, 그 사이에 온 동네 물고기가 다 모였어요. 저 구경하러 온거 같은데? 저는 조그마한 물고기가 잡힐 줄 알았는데 뚜껑만한 고도비가 잡힐 줄은 진짜 몰랐네요. 잘하면 저기 디스커스도 잡겠는데? 이 수조에는 거북이까지 하면 10종이 넘는 물고기랑 거북이들이 살고 있거든요. 저기 빨갛고 파란 건 네온 테트라, 고도비, 제브라 다니오, 여기 앞에 있는 붕어, 검붕어 엄청 많죠? 여기 앞에는 디스커스도 한 마리 있고요. 이걸 저희는 작은 연못이라고 부르는데요. 실제로 연못이 이러면 생태계 완전히 다 파괴되고 난리 나요. 방생하면 절대 안 돼요. 옛날엔 여기 가재랑 도롱뇽도 수십 마리가 있었어요. 아무튼 이거 한번 빼볼게요. 짜자잔.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. 이런 걸로도 물고기가 잡히네요. 와.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한심하게 잡힌 요 녀석은 우리 마차에 먹이로 주려고 했는데 마차의 머리보다 고도비의 머리가 더 커서 주지 못했어요. 사실 테트라가 잡혔어야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디서 저렇게 큰게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. 마차가 질겁을 하니까 고도비는 빼주고 우리 마차에게는 좀더 특별한 특식을 준비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아구아빠 김줄스였어요. 뿅!